지난주에 너무 웃었던 게 신현준, 정준호 두 사람을 모시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MBC 이제 처음 입사해서 들어갔는데 네. 따끈따끈한 대본을 봉투를 받고 집에 가서 딱 넘기는데 이현우, 스키 강사 난 한 번 딱 타봤었거든. 그것도 한 번 탄 것도 아니야. 용평 가서 콘도 간 기억밖에 없어. 배종욱 선배님이 딱 오실 거야. 그래서 선배님 저 이현우 역할 맡은 24기 정준호 선배님. 스키 너무 못타서요. 준호 씨 잘 좀 잡아줘야 돼. 나 정말 스키 못타. 딱 올라가는 순간 나 잡아줘야 돼 하면서 나도 내리면서 넘어진 거야. 배종욱 선배 저쪽으로 가고. 아 그때까지도 배종욱 누님은 믿고 있었던 거 같아. 준호 씨 미안해. 강좌 때문에. 막 그래서 나중에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또 용기가 가상해서 타기는 네가 더 잘 내가 더 찼지. 타기는 네가 더 잘 내가 더 찼지. 나는 20대부터 탔기 때문에 골드 정도는 뭐 프로 같지는 아니라도 아니, 내려오고 저희가 들으면 그 곤도라 타고 올라갈 때 종욱이 누님이 준호 형한테 준호 씨만 믿어요. 어머 거짓말. 받을 떠셨더라도 받을 그거는 그렇다 쳐도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선배님께서 꽈당 하고 나자빠지셨대요. 자기겠지. 아니야. 귀여워. 아니지 본인이 넘어진 다음에는 저 사람도 안 보니까 넘어졌겠거니 생각하고 기억이 그렇게 왜곡되는 거야. 기억은 왜곡되는 거야. 그래서 맞아. 이 연극 제목처럼 진실 보듯이 이게 진실이라는 건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없고 상대적인 진실밖에 없어.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야 그럼 못한다고 말을 하지 너 왜 왔어? 그랬더니 이럴 줄은 몰랐죠. 왜 왔어? 그 얘기는 언니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뭐. 거기서 맞아. 내가 폰으로 막 욕 먹고 그랬다고.